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시각 현재 17분을 지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2228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일단 좀 코스피 따라서 쭉 조금 힘을 좀 빼더니요.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힘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678선의 움직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거예요. 같아요. 사실은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 우위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고 분석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수 움직임 좀 쉽지 않네요.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지금 계속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신 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별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지금 없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 보니까 아이고 실적은 좀 글쎄 이거에 대한 현재 지수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봐야죠. 네. 봐주세요 지금부터. 네. 일단 이게 이제 수급 동향인데요. 네. 외국인이 이제 1,400억 팔고 있고 그중에 전기전자 1,670억을 팔고 있는데 이거 대부분 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반도체를 왜 팔까?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쵸? 작년에 반도체 가격 계속 빠질 때 주가는 폭등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진짜 바닥인가 얘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반도체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도중에도 또 올라가고. 디램 가격은 계속 빠지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랐죠? 네. 이미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오늘 이제 퀄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그 5G 5G 칩 칩 인하의 네, 가격이나. 급격하게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 네. 중에 뭐가 있냐면 5G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인하한 거죠. 이게 5G 칩 관련돼가지고 경쟁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삼성전자도 일부긴 하지만 네. 포함돼 있고 대만 쪽에 업체들이 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쟁이 드디어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빌민 거죠. 그것 때문에 뭐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나의 빌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고, 더 나아가서 뭐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 네. 가지고 보면 관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거 문희신이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희신이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줬거든요. 예, 결국 문희신이 관세를 유지하겠다. 근데 그거는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네. 이미 12월 알고 달에 있는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미국 증시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또 지금 또 나와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들도 얘기하지만 또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어요. 그 보도가 나오면서 훅 빠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번 1차 무역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1차 합의가 되고 나서 12월 달에 급등을 하고 1월 달에도 계속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합의문 내용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뭐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2천억 달러도 전체적인 뭐 제조업 품목이 아니라 일부 들어가고 농산물 들어가고 유류 들어가고 이거 항공유 들어가고 합쳐서, 합쳐서 2천억. 네. 그리고 관세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뭐 물론 이제 서프라이즈율은 되게 높아요. 근데 서프라이즈 높긴 하지만 매출액 서프라이즈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개선이 된 점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지난번에 높였던 그거를 거고요. 정리하셨던 게 뭐냐면 영업이익은 좋은데 매출이 별로야. 이렇게 그렇죠.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은 별로.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빌미인 거죠. 네. 이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빌미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올라간 거 있죠? 네네. 이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갑니다. 납부가 좀 거의 줄였는데 이 이유는 뭐였냐면 인민은행. 인민은행이 그 춘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거의 한 3천억 이한 정도 우리나라 이제 자금 푸는 것처럼 똑같이 네, 3천억 이한 정도 네. 중기 유동성 기금을 좀 풀었거든요. 네.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납부가 좀 축소하기 했는데 중국 증시가 한 0.6% 밀렸어요. 네. 지금 보면 한 0.4% 정도 밀렸다가 하락. 이제 네. 오후 시작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테슬라 관련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동안 뭐 시장을 좀 올렸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해되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빠졌고요. 지금 중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거는 북한 관련, 북한 개발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제약 테마 관련된 것들이 그 중국 증시는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결과는 우리 증시랑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해되는 그런 흐름이 이 미국장 오후장부터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서명식과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네. 뭐 위든 아래든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미중 간의 무역협상 서명식 하고 나면 야 이거 이제 수면 아래로 깔아앉고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 관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거나 뭐 이런 식의 만날 때마다 그 다음에 이행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변동이 확대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미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부 좀 영향을 주긴 했었어요. 뭐였냐면 그 바그다드 쪽에 있는 미군 기지에 네. 로켓발 한 5발 정도가 또 이란 쪽에서요? 이라크 내에서 이란에서 쓴 건 아니고 시합에 민병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쓴 것 같죠. 예. 네, 이런 식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호재성 재료에만 너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근데 이제 하나 둘씩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그 투자 회사들의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협상 서명식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이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어제도 보면 미국 증시에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그 실적 예상치를 하회한 종목 같은 경우는 낙폭을 어마어마하게 키웠고요. 즉 뭐냐면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실적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게 지금 중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매물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얼마 전에 엊그저께 미국 종목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과거 같으면 그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왜? 그거는 뭐냐면 당연하다. 먼저 반영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장은 큰 문제가 좀 있고 어제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한 것들. 그래서 어제 애플이 좀 많이 밀렸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하나 둘씩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소시키려면 결국은 실적에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당분간은 매물 소화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양대지수 모두 마이너스의 권역에서 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위 말해서 정책 관련주로 했었던 일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개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내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